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가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종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1일 충청남도는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버스비 정책을 추진했던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무상 버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오치석 회장님을 비롯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교통복지의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타는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버스비 없이 집과 학교를 오가고 친구들과 함께 도내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꿈과 희망을 펼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4월 1일 이후부터는 충남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버스비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무료 혜택은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먼저 버스비를 지불하면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고 카드는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해당되는 충청남도 모든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